자, 워크북 형용사와 부사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8에서는 something, nothing, anything 등은 뒤에서 꾸며준다. somebody, nobody, anybody도 마찬가지고요. someone, no one, anyone도 다 마찬가지고요. someone special, 특별한 어떤 사람 이란 뜻이겠죠. 그 다음에 the poor, the rich는 poor people, rich people이기 때문에 뒤에 복수형 동사들이 와야 한다. they로 취급해야 된다 라는 것들 다뤘습니다. 그래서 뭐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body, nobody, anybody, someone, no one, anyone 등은 형용사가 어디에서 뒤에서 수식한다. 뒷밖에 쓸 게 없네. I feel cold, give me something hot. 춥다, give me something hot. 뭐 여기다가 마실 뜨거운 거 좀 달라라는 말을 만들어 볼까요? 마실만한 뜨거운 거 달라라는 표현은 something hot to drink. 이렇게 해서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도 마찬가지 다 뒤로 가죠. 그래서 뭐 뜨거운 마실거리 something hot to drink 이런 식으로 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the rich는 rich people이기 때문에 the young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young people은 안만기로 봤자 뭐다? they have to respect the old겠죠. 오케이, 그래서 the young have to respect the old. 그래서 young people have to respect old people 이라고 같은 표현이다. 오케이, 간단하게 48 살펴봤고요. 49 수량 형용사입니다. 수량 형용사의 역사는 긴데요. 뭐 many books, much money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many하고 much 상관없이 쓸 수 있는 a lot of books money, lots of books money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one of the books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 every book, each book, each of the books is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앞에서 다뤘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some과 any에 대한 얘기 주로 하고 있습니다. some books와 some money입니다. 그 다음에 a few books, few book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a little money, little boy 할 때 little이 아니라 했어요. little mone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any books고요. 그 다음에 much money였죠. a lot of lots of books와 a lot of lots of money가 가능한 것들 쭉 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몇 개의 약간의 이란 뜻이었고요. 어가 있는 애들은 긍정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가 몇 명 있다 라는 표현은 I have a few friends 고요. 나 돈 좀 있어. I have a little money 고요. 그 다음에 few 하고 little의 뜻은 거의 없는 이라 뜻이었죠. 그래서 난 친구가 거의 없다. I have a few friends. 난 돈이 없다. 거의 없다. I have little money. little boy 할 때 little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릇에 설탕이 거의 없대요. 그럼 이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sugar in the bowl. 그렇죠. 그래서 little이 와서 거의 없다 라는 표현이 됐고,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 not이 들어있는 부정적인 표현이다. 그 다음에 sugar는 셀 수가 없다. 그래서 books 같아, money 같아, money. 그래서 셀 수 없는 녀석의 양이 거의 없음을 얘기할 때는 little money와 같이 little sugar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는 거 다뤄보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50에서는 some books와 some money죠. some books, some money.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과 셀 수 없는 명사 모두 을 수 있으며, 그 다음에 some은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이 일반적인 표현인데,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다. do you want some coffee? 됐습니까? 권유의 의문문에서 some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any는 거꾸로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 사용되는데, you can, 뭐, I can buy anything. 한번 뜻이야. I can buy anything. 그렇죠. 그래서 이 예외적인 경우가 어떤 뜻이다?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이다. Anyone can do it. 누구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예외적 경우였죠. 나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서는 anyone can do it. 누구라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정리되어 있는 거, some은 어떤 또는 몇몇의 이란 뜻으로 not이 없거나 또는 묻지 않는 문장에 사용되고, 그 다음에 묻는 문장에 사용된다면 do you want some coffee? 라고 표현하고, any는 어떤 뭐뭐라도 아무도 란 뜻으로, 그래서 무슨 문과 부정문과 not이 있는 문장을 부정문이라 하죠. 부정문과 또는 부정문 과가 아니고 부정문 또는 의문문에 사용되고, 그게 아니라면 anyone can do it 과 같이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이다. 그래서 어떤 남자아이가 나에게 도서관에 어떻게 가는지 물었다. 지금 보니까 A에게 B를 물어보다죠. 문장 전체 구조가 A에게 B를 물어보다 라는 표현은 몇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고, 두 가지 방법이죠. 그렇죠? 먼저 ask A, B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ask B of A다. 이거 언제 다 될래? 됐습니까? May I ask a favor of you? 기억나십니까? 사형식, ask AB는 사형식이고요. ask B of A는 3형식이죠. 그래서 어떤 남자아이가 나에게 도서관에 어떻게 가는지 물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Some boy asked me how to get to the library. 어딘가 틀렸죠? 어떻게 해야 되나? some을 쓸 것 같으면 some, 그렇죠. Some boys asked me how to get to the library.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어떤 남자의 한 명이 물어봤으면 some boys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지금 예문이 완전 잘못됐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A boy asked me. 어가 어떤 처음 등장하는 한 명을 얘기할 때 어를 쓴다 했죠. 그래서 몇몇의 아이들이 물어봤으면 some boys라고 표현했는데 했습니다. Some boys asked me how to get to the library. 자, how to get 되게 반갑죠? 그쵸? 교찬아, 뭐 할 때 배웠어? 뭐 할 때 배... 이 문법 제목이 뭐예요? How to get. 이거 아니에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그러면 선생님이 옆에다가 는 이라고 쓰겠죠? 그쵸? 그래서 a boy가 아니고 some boys 였다 치자. 왜 some boys 였다고 치는지는 얘를 는 한 거에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some boy, 그 다음에 asked 쳐다봤어요? 쳐다봤죠? 그러면 how to get to the library 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ow they should, 그렇지. How they should get to the library로 바꿨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how they should get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번에는? 그렇죠. 간접 의문이라고 그러죠. 얘들이 직접 나한테 한 말은 뭘까? 그렇죠. How should we get to the library라고 물어봤겠죠. Should we 하니까 직접 묻는 느낌이고요. How they should 하니까 묻지 않은 느낌이요. 됐습니까? 오케이. Some boys가 맞습니다. Some boys asked me. Some boy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how to get to the library를 asked 뒤에 갖다 놓으면 문장은 어떻게 되겠다? Some boys asked how to get to the library of me.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권유하는 거예요? 밑에 거는?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완성되면 어떻게 되겠다? Any books on the table? 이렇게 되겠죠. Are there any books? 그러니까 포크가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No, there aren't. And there aren't what? There aren't any box on the table 할 거고, 여기에 보면 뭐가 보여요? Not any. Not any가 보니까 there aren't any box는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No, there are no box로 바꿨을 수 있겠죠. 다 다뤘던 것들이죠. Not any를 no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것도 살펴보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어동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어동사는 뭐 플러스 뭐를 보고 이어동사라고 그런다? 타동사라고 그랬죠? 타동사는 무슨 어를 가질 수 있다? 목적어 가질 수 있는 타동사 뒤에 뭐가 온 경우? 부사가 온 경우를 보고 이어동사라고 한다.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 비교해야 될 게 자동사 플러스 뭐와는 다르다? 전치사와는 다르다는 점. 가장 대표적인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어디 어디로 가다? Go to 됐습니까? 뭐뭐를 쳐다보다? Look at 이런 것들이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자동사는 뭐를 가질 수 없다? 목적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목적어를 가지는 녀석들이죠. 그래서 go to school도 되고 go school to도 된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하면 되겠죠. Look at the picture도 되고 look the picture at도 된다. 이거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무조건 명사가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할 줄 알려 그러면 방법은 뭐가 있다? 얘들을 자꾸 그렇죠. 뭐로 입으로 익히는 거죠. 뭐뭐를 입다? Put on. 뭐뭐를 봤다? Take off. 불을 끄다? 이런 거 말고 화재를 진압하다? Put out. Put out the fire. 계속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뭐 turn on, turn off 이런 것도 있고요. 볼륨을 줄이다? Turn down. Turn down. 볼륨을 높이다? Turn up.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포기하다? Give up.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어동사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목적어가 안만 길어봤자 안 한 경우에는 turn the light off도 되고 turn off the light도 된다. 근데 the light 안만 길어봤자 이신 경우 목적어가 뭐 안만 길어봤자 대명사인 경우에는 그것을 끄다 turn it off의 형태로 써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t's time to turn up the radio 나오는데 To turn up the radio에서 To turn은 뭐한 놈이야? 형용사 제곱법이죠. 어떤 시간이 되었다? 라디오 끌 시간이 되었다 라는 표현이고 It's time to turn up the radio 해도 되고 It's time to turn the radio off 해도 상관없는데 The radio 안만 길어봤자 It 했을 때는 It's time to turn it off 밖에 안 된다. It's time to turn it off. 그거 끌 시간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한번 입어보다 라는 이어동사가 보이죠? 뭐뭐를 한번 입어보다? Try on.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입어보셨대요. 나의 승모는 어디에서? Where? 옷가게에서? What? 뭐했다? 입어보셨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My aunt on at the clothing shop 하면 되겠죠. My aunt tried them on. Try them on. 그것들을 시험삼아 입어보셨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루었던 것들에 자 그래서 더 리치는 뭐다? 리치 피플이니까 더 리치 are the is the are the 라는 거고요. Something special 특별한 어떤 것이 뭐라고요? Special 됐습니까? 오케이 잠시만요. 너무 왜 전화질이야. 카톡 보냈으면 됐지. 자 그래서 알맞은 것을 고르래요. 그러면 1번에 1번은 승빈아 해석하면 어떻게 돼? 아름다운 사람들은 항상 행복하지 않다. 항상 불행하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겠죠. 오케이. 뭐 그것까지 설명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겠다? The beautiful are not always happy.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법에 not always에 대한 문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은 일단 먼저 완성시키면 어떻게 될 거고? The young like adventures. 뭐야 뜻은? 좋아한다 라는 뜻이겠죠. day란 말.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they like adventures 해야지. he, she 취급하면 안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다? Something will happen. 됐습니까? Something nice.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이 시간 때 왜 이렇게 전화 걸어? 오케이. 칼질하면 누가? 나는.
나는 어디서 비행기에서 무엇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읽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럼 나는 뭐 무슨 시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과거 시제. 그렇죠. 나는 과거에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표현부터 먼저 시작하겠죠. 나는 과거에 갖고 있지 않았다? I didn't have 부터 시작하겠죠. I didn't have what? Anything to read. 어디서? On the plane. 안 되겠죠. I didn't have anything to read.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to read도 똑같이 형용사적 용법이죠. 됐습니까? 형용사적 용법에서 조심해야 될 게 살아있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뭔가를 읽다라는 표현은 read anything 해서 read에 어떤 바로 전치사 필요 없이 바로 목적으로서 anything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아무것도 있을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예, 형용사 용법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맨날 사기치고 싶어 하는 게 이런 거니까 한 번씩 자동으로 형용사 용법이네 혹시 뭐 뒤에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것들.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은 얘가 연결될 수 있는 문법이 있는데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은 다른 문법 뭐로 연결됩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관계대명사로 연결되죠. 그러면 to read는 뭐로 바꿔 써도 된다? anything that 시제 쳐다봤죠. 그렇죠. 그러면 that I could read로 표현해도 똑같은 표현이겠죠. I didn't have anything that I could read on the plane. 이렇게 해도 되겠다. 너무 복잡해 보이나요? that I to read는 that I could read on the plane.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 어차피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자, 투부정사는 굽니까? 절입니까? 구조. 얘를 지금 절로 바꿔놨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은 관계대명사 절로 바꿔 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는 일이 똑같이 무슨 시이기 때문이다. 어떤 시이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자, 또 칼질하랍니다. 누가? 나는 무엇을 달콤한 먹을 어떤 것을 뭐한다? 원한다. 나는 원한다. I want 무엇을 something sweet to eat. 됐습니까? something to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I want something sweet that I can eat 이라고 하면 되겠죠. want가 현재 시제니까 that I can eat로 누가 먹겠습니까? 내가 먹겠죠. 내가 먹을 수 있는 달콤한 어떤 것을 원한다. 이렇게 표현 관계사절로 바꿔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 있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포커스. 포커스 49. 수량 형용사였습니다. 아까 앞에서 자세하게 뭐 원어부터 시작해서 쭉 다뤄보았고요. 오케이.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고 무슨 소리 하고 싶은지 얘기하면 되겠네요. 지민아, 첫 번째 1번은 There is a little water in the pool. 뜻은 뭐라고요? 그렇죠. 수영장 안에 물이 조금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 정도면 수영할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수영 못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수영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수영장의 용도가 뭐예요? 수영하는 거잖아요. 수영장에 물이 좀 있어. 저 정도면 수영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어떤 태도야? 긍정적 태도죠. There's a little water. 많진 않지만, 뭐 조금 있어. 저 정도면 수영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계속해서, 진, 이번 문장을 어떻게 완성시키면 되겠고? 그렇죠. I ate too much ice cream last night. 무슨 뜻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 표정은 지금 어떻겠다? 그렇죠. 안 좋은 건 누구 때문이야? 여기 있는 어떤 단어 때문이야? 아이스크림 때문입니까? 얘 때문이죠. Too much. 너무 많이 먹었어. I ate too much ice cream last night. Too의 뜻은 뭐고 여기선 너무란 뜻이고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내 안에 뭐 들어있다? Not 들어있다. 안 먹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먹어서 뭔가가 부정적인 일이 생겼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아이스크림하고 water. 아이스크림 셀 수 없고 water 셀 수 없으니까 여기에 a few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겠고요. 여기에 many가 오면 당연히 안 되겠고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승빈아, 3번 문장 어떻게 완성되고? Two people came to the party because of the heavy rain. 그렇죠. Few people came to the party because of the heavy rain. 뜻은 뭐겠어요? 사람들이 파티에 거의 없었다. 거의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비가 심하게 내렸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because of에 주목하고 있죠. 그쵸? Because of는 조심해야 될게 Because of 안만 길어봤자 it 어떤 것 때문에라 했죠. 그쵸? 그래서 Because는 접속사고 Because of는 뭐다? 전치사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Because of 해놓고 Because of를 써놓고 Because of it rained heavily 이따구로 쓰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because of를 써놓고 because of it rained heavily 이따구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because of 어떤 것입니다. 주의하세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밑줄 친 부분에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그래서 승빈아, there are few clouds in the sky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하늘에 구름이 거의 없다. 그렇죠. 하늘에 구름이 거의 없습니다 라고 해석해야 되겠고요. 계속해서 지민아, I have I have a little time to have lunch. 왜? 읽는 게 그렇게 힘들어? 읽고 해서? I have a little time to have lunch. 의 뜻은? 하나 더 늘려. 그렇죠. 시간 좀 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이죠. 계속해서. Time to do. 가장 전형적인 형용사용법입니다. 점심 먹을 시간 좀 있어. 같이 점심 먹자. 라는 이런 얘기일 거고요. 진, 탐. 오케이. Tom has a few friends. 탐은 친구가 거의 없어요. 학교에. 라고 얘기하는 부정적이죠. 자, 나중에 뭘 배울 예정이냐. 얘를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보내고 싶대요. 그렇죠? 앞으로 보내고 싶어서 어떻게 어떤 일이 난다라는 걸 배울 거냐면요. 얘를 앞으로 보내면 few friends does Tom have at school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걸 배울 예정이고요. 이 문법의 제목은 부정어의 도치라고 합니다. 거의 친구가 없습니다. 탐은 학교에 이렇게 얘가 이렇게 덩어리 지어서 앞으로 가네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속에 숨어있던 does가 앞으로 나오네요. 묻는 문장은 절대로 아닙니다. 됐습니까? 이걸 보고 부정어의 도치라고 그래서 선생님 자꾸 이 안에 not이 들어있니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법상 어딘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진 1번 바르게 고치면 I didn't have much homework yesterday는 무슨 뜻이다? 나 어제 숙제가 많진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I didn't have much homework yesterday.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homework를 셀 수가 없는 누구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번 지민 okay, The weather will be nice in a few days의 뜻은 어? In a few days의 뜻은 뭐다? 또 weather will be nice in a few days. 며칠 이내로 라는 뜻이겠죠. 날씨가 좋아질 거야. In a few days. 며칠 이내로. 며칠만 지나면 in a few days만 지나면 weather will be nice. 좋아질 거야. 날씨가.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days는 books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니까 그래서 a few days, in a few days, 며칠 이내로 계속해서 승빈 A lot of beer is in the glass 의 뜻은 뭐고? 반
그 잔 속에는 많은 맥주가 있습니다. 많은 맥주가 있다. 그 잔 속에는 이런 얘기고요. A lot of beer. 지금 a lot of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a lot of다.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a lot of다. much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렇다면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 그걸 생각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오케이 a lot of money 앞만 길어봤자 day입니까? 응? a lot of money 앞만 길어봤자 아 승빈이가 여태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a lot of money 당연히 앞만 길어봤자 뭐겠어요? is죠 it 어 그니까 여기에 is가 있잖아 어? a lot of beer가 is인지 몰랐어? 알고 있었어? 알겠습니다 별로 신빙성은 안 느껴지네요 it is in the glas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오케이 겨울 내 눈이 거의 오지 않았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네요 됐습니까? 근데 지금 밑에 있는 거 보니까 영어스럽게 이 뜻을 다시 쓰면 우리가 뭐 했다? 우리가 뭐 했다? 가졌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가졌었다? 거의 없는 눈을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 겨울 동안 겨울에 됐습니까? 겨울 내내 했네요 겨울 내내 그러면 이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민아 어떻게 하면 될까? We had little snow all winter. 이렇게 표현하란 말이죠. We had little snow. 눈이 거의 오지 않았어. All wint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칼질 또 하랍니다. 어디? 방 안에 누가? 캔디가 뭐 한다? 있다. 한 개가 있어? 여러 개가 있어? 그러니까 시작은 there are로 시작하고 there are what 그렇죠 a few를 너무 붙였었네 a few candy의 복수형 candies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in the jar 하면 되겠죠 jar 곰돌이 푸우가 들고 다니는 거 있죠?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jar 라고 합니다 곰돌이 푸우 또 보여줘야 됩니까? 네 됐고요 알면서 in the jar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나는 무엇을 많은 커피를 뭐 하진 않는다? 마시지는 않는다 자신에 대한 팩트 전달이니까 무슨 시제? 그래서 나는 마시지 않는다 I don't drink what? much coffe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I don't drink much coffee 커피 셀 수 없으니까 much coffee 해야 되겠고 승빈아, much coffee. 한번 길어봤죠? 예. 자, 그 다음에 focus 50. 50. Some books와 some money. Any books와 any money. 둘이 뜻은 일반적으로 사용됐을 경우엔 똑같다. 약간의 몇몇의. 됐습니까? 그래서 너 돈 좀 있냐? 진짜 궁금하면. Do you have some money야? Any money야? Any money겠죠. Do you have any money? 됐습니까? 근데 뭐 학교에 일진들은 여러분들한테 뭐라 묻겠다? Do you have some money라고 묻겠죠. 그렇죠? 왜 일진들은 Do you have some money라고 묻습니까? Yes라고 얘기하고 줘야 되니까. 그렇죠? 10원에 한 대씩 때릴 거니까 나오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색한 부분이 있으니까 찾아서 고쳐 쓰랍니다. 그러면 진 오케이 안 들렸어. 그래서 뭐를 모르고 친단 말이야. 점을 any로 고쳐야 되는 이유는 뭐다? 부정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there aren't any cars in the parking lot. parking lot이 뭘 것 같아요? 주차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re aren't any cars. 차가 없다 in the parking lot. 주차장에 차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요거랑 요거 있으니까 이제는 뭐 다들 할 줄 알겠지 뭐. 오케이 안 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예? 그렇게 해도 되겠죠. There are some cars in the parking lot. 그렇게 고쳐도 되겠죠. 뜻은 물론 달라지겠죠. 주차장에 차 몇 대가 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승빈아 2번은
그렇죠. I need some sugar to make pancakes. 또 이따 to make pancakes가 뭐한 놈인지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3번 진. 아 진이 했구나. 지민. 뭐라고? 웅얼웅얼 하지 마. 무슨 소리 하나도 안 들려. 챕터? 뭐 여기 우리가 지금 하는 챕터가 뭐야? 형용사와 부사라는 챕터죠. 어떤 달, 어떤 뭐 덩어리, 어? 장, 막, 뭐 이런 거. 1막, 2막 이런 거 할 때. 챕터 1, 챕터 2. 왜? 친구 나타났어? 어. 됐습니까? 목에 붙어 있길래 뭔가 봤는데 흘려졌어요. 왜 추워? 여기 더워서 여기 피난 왔죠. 그래서 뭐를 뭐를 고쳐야 돼? 점을 N으로 왜 고쳐야 됩니까? 묻는 건데 진짜 궁금한 거야? 권유하는 거야? 권유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 옷에 붙어 있었어. 네, 이미 싸는 발가락 아니야. 아니, 옷에 붙어 있었어. 뭐? 아스페 있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벌레인데. 제일 싫어하는 게 벌레다. 아이고 참네. 벌레를 그렇게 무서워하나? 벌레가 있으면 벌레가.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고친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사용 방법으로 고친다는 거야? 예외적인 상황 사용 방법으로 고친다는 거야? 일반적인 거죠? 그러면 진짜 궁금한 거야? yes라는 대답을 원하는 거야? 진짜 궁금한 건데 뭔 권유야 이게? 네. 어? 오케이. 그래서 이 챕터에 대한 어떤 질문사항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수업 마무리할 때 형용사와 부사 내가 이제 이 수업을 막 Are there any questions about this chapter? 라고 묻겠죠. 풀이 다 하고 나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구요. 그래서 to make pancakes는 수비다. 뭐한 놈이야 이거? 그러니까 형용사적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다? 뭐 그렇게 봐도 되고 뭐로 봐도 됩니까? 부사용법으로 의도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부사용법으로 의도로 하면 나는 약간의 설탕이 필요하다. 왜? 팬케이크 만들기 위하여고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으로 보면 어떤 슈가가 필요하다? 만들기 위한 슈가가 약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칼질해라. 누구는? 어디에? 무엇을? 몇 명의 친구를?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난 가지고 있다. I have. I have what? I have some friends. 어디에? 그렇죠. Some books, money 중에서 뭐가 온 거야? Some books가 왔고 좀 이따가 some 대신에 뭘로 바꿨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 하겠죠. 그렇죠? 그치? 뭐로 바꿔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 냉장고에 약간의 음식이 있니? 하고 있죠. 됐습니까? yes를 원하는 거, 지민아, yes를 원하는 거야? 진짜 궁금한 거야? 진짜 궁금해서 얘는 어떻게 표현한다? 그렇죠. Is there any food in the fridge? food는 뭐, 경우에 따라서 그냥 food로만 써야 될 경우도 있고, 뭐로 써야 될 경우도, 뭐로 쓸 수도 있다 그랬어? food로 쓸 수도 있다 그랬죠. 그렇죠? 지금은 이 뜻으로 쓰인 거죠? 네. 그렇죠? 무슨 뜻이야 그러면? 음식이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뭐를 얘기할 때? 음식의 종류를 얘기할 때 다양한 음식의 종류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얘기할 땐 복수로 쓸 수 있다 했고 지금은 음식의 종류가 궁금한 게 아니고 뭐라도 상관없으니까 음식이 있냐고 묻는 거니까 지금은 북스 같은 애야? 머니 같은 애야? 머니 같은 애란 말이죠. Is there any food in the fridge?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 any 뭐로 바꿨어도 뭐 거의 비슷한 의미겠죠?
그렇잖아. 맞죠? 맞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차 좀 더 드시겠어요? 라는 표현은 뭐 드디어 나왔네요. 그렇죠? 진짜 궁금한 거야. 우리 집에 티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하겠다? Would you like some... 아, 좀 더니까 some more tea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Would you like some more tea? 됐습니까? 그래서 묻는 말인데 왜 some이지? 우리 집에 없게. 우리 집에 커피는 없고 차밖에 없다 라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승빈아, I have some friends in the in Japan 에서 some은 뭐로 바꿔도 같은 의미가 전달돼? I have few friends in Japan 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겠죠. 어? 어? A few야? 어? 그냥 I have few friends 아니야? 아니, a few. A few 해야 돼? I have few friends in Japan은 무슨 뜻이야? 친구가 거의 없다. 그렇죠. 이제 깨달았습니까? I have a few friends in Japan. 그러니까 is there any food in the fridge? 에서 any는 지민아 뭐로 바꿔도 될까? Is there? 당연히 is there a little food in the fridge? 해도 같은 의미겠죠. Okay. Is there a little food? 음식이 좀 있냐고 묻는 거잖아. 약간의 음식이 있니? Is there a little food? 어? 잠깐 먼저 질문했고 뭐? 그래서 내가 여기가 북스 지금 이 푸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머니 같다고 얘기했잖아. 그 말이 셀 수 없는 뜻으로 왔다는 얘기인 거지. 어? 또 뭐? 약간 그러니까 자, 냉장고에 약간의 음식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 우리말 해석 이렇게 써 있지만. 벌레 아직도 친구 찾고 있어? 친구 네가 아까 밟아 죽였잖아. 진짜요? 죽였어요? 집중도 하시고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챕터가 바뀌나? 포커스가 바뀌나? 네. 이어 동사로 넘어가네요. 오케이, 끝날 때가 됐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 지금 룩겟 같은 애야? 턴온 같은 애야? 턴온 같은 애다? 고투 같은 애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것을 몽땅 다 고르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1번은 I'll pick her up, I'll pick Jane up, I'll pick up Jane 까지도 되겠죠. I'll pick up Jane at 5. 그냥 내가 5시에 뭐 할 거다? 그녀를 또는 제인을 뭐 할 거다? 차에 태울 거다. 그렇죠. 데리러 갈 거다. 예? Pick Jane up. 둘 다 되죠, 당연히. Pick her up도 되고, pick Jane up도 되고, pick up Jane도 되고, pick up her도 되죠. 네. 그렇죠. Pick up her 안 돼? 아, 안 돼요. 될 리가 없죠. 안만 길어봤자 했으면 다리 사이에 낀 가 놔야죠. 됐습니까? 한번 길어봤자 하면 좀 작고 가벼워졌잖아. 네. 그치? 그러면 훅 불면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훅 불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잘 사이에다가 낑가 놔야지 안 날아가겠죠. 재미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답이 몇 개야, 승빈아? 한 개. 한 개고 어떻게 해야 된다? We turned it on to keep cool. 그렇죠. We turned it on to keep cool. 그러면 it이 뭘 것 같아? 생선일 것 같다. 그렇죠. 네. We turned on. 어, 생선을 켜고 아이스크림을 켰구나. 에어컨. We turned the air conditioner on. 이거겠지. To keep cool. 뭐하기 위해서 시원하게 생선을 켜고. 어, 정신 좀 차려. 아이스크림을 켜겠냐? To keep cool 하기 위하여 turned it on. 그걸 켰대. 그걸. 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답은 지민아 답 몇 개? 3번은 한 개야? 어, 그거면 뭐가 답이야? Please부터 읽어봐. Essay? Please hand in your essay by tomorrow. Hand in 뭐하다? 제출하다. 그러니까 your essay는 너의 작문 숙제, 글쓰기를 essay라 그러죠. 됐습니까?
너의 쓰기 숙제를 뭐 글쓰기를 내일까지 예 장문 글짓기 에세이 뭐 저기 다니면 에세이 써갖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논술 다니면 에세이 써오라 그래요? 어, 에세이 써오라 이런 숙제 없어? 없습니까? 있잖아 그래 없습니까? 예, 주로 북 리포트죠. 북 리포트 써오라고 해서 Please hand in your essay.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건 뭐가 있었냐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Please hand in your essay랑 Please hand your essay in이랑 Please hand it in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hand in이 지금 아니죠. 오케이, By tomorrow는 무슨 뜻이다? 내일까지. 오케이, Until tomorrow는 무슨 뜻이야? 어? 까지. From tomorrow 아니야 그건? 내일까지도 until tomorrow도 내일까지인데 근데 둘 다 우리말 해석은 by tomorrow도 내일까지고 뭐야 until tomorrow도 내일까지인데 근데 여기는 until tomorrow를 쓰면 안 됩니다. 왜 이래? 왜요? 왜 안 되냐면 by는 언제까지 어떤 일을 마무리하라는 뜻이고요 until은 언제까지 그 일을 계속하라는 얘기입니다. 별걸 다 구분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마무리해야 할 기한을 얘기할 때까지는 영어로 뭐다? by다. 됐습니까? 네, 그럼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해까지는 뭘까? until이겠죠. 됐습니까? 계속 춤추고 있으라는 얘기니까. 됐습니까? 언제까지 마무리하라는 건 뭐라고요? b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G이나 4번은 답이 몇 개냐? 몇 개? 두 개. 그래서 I took off my wet boots off도 되고 I took off my wet boots 되고 I took my wet boots off도 되고 when I got back 오케이 그 내가 뭐 했다 나의 젖은 부츠를 벗었다 when I got back 내가 뭐 했을 때 돌아왔을 때 집에 와서 젖은 부츠를 벗었다 됐습니까? Because the heavy rain 때문에 생긴 일이겠죠? 그렇죠. 아이고 역시 사기를 많이 당해봤네요. Because of the 헤비레인 때문에 생긴 거겠죠. 됐습니까? 눈치가 좀 있어라. 됐습니까? Because of the heavy rain. 다음 계속해서 Mr. Joe네요. Mr. Joe. Why don't you call up Mr. Call up, call up. 뭐가 될까? Call up. 전화. 콜 up. 뭐 전화해서 부르는 거, 뭐 깨우는 거, 그런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너는 왜 조씨한테 전화 안 하냐고 뭐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권유하고 있으니까 권유 몇 종 세트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좀 이따가 아까 좀 이따가 뭐 해본다 그래도 관해본 거 있는 거 같아. 이거 앞에 이거 not always 아 이거 아 not always도 한다 그랬고 안 했구나. 알겠습니다. 요거까지 일단 풀이하고 오케이 그래서 why don't you call him up이겠죠. Why don't you call him up? 왜 그 금마한테 전화 안 하냐. 그 다음 the doctor put on his white gown이죠. White gown. 흰색 가운이죠. 그래서 the doctor put it on이고 이 put 몇 번째 녀석이 이게 두 번째. 두 번째겠죠. 맞습니까? 과거 시제죠. 흰색 가운을 입었다. I wake up the tourist when we get there. 거기 도착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오케이 안 했죠? 도착하는 거 언제 일이야? 미래일. 근데 여기 왜 위에 없을까? 현대시대라고 오케이 이 문장 해석해보면 I will wake up the tourists 내가 뭐 할 거다? 관광객들을 깨울 것이다 이 말이고 대문을 바꾸면 I'll wake them up이죠. 난 걔들 깨울 거야. 관광객들입니다. When will we get there? 하지 않은 이유는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will you wake them up이죠. When will you wake them up? 그래서 얘가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시간의 부사절과 뭐의 부사절에서는 조건의 부사절 만약라면이라 했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만약라면 속에는 보리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말아라.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저 중학생들한테 많이 아이고 목이야 물어보는 문제라고 했죠. 물 좀 마셔야 되겠다.
오케이, 그렇구요. 아까 하겠다 그래 놓고 안 했는 것들. 일단 제일 먼저 the beauty. Oh, not, are not always happy. 자, 이전 페이지입니다. 미안 수업도. Not always를 보고 뭐라 그러느냐. 자, 여기 not이 없다 해볼까요? Not이 없으면 the beauty are always happy죠. 네. 그쵸? 그건 무슨 뜻이야? 미인들은 항상 행복하다죠. 그쵸? 자, 그래서 얘가 없을 때를 보고 뭐라 그러냐. 얘가 없으면, 얘가 이렇게 되면 전체 긍정이라 그래. 전체 긍정. The beauty are always happy 하면 항상 행복하다야. 됐습니까? 근데 전체 긍정 앞에 뭐가 있으면 not 같은 게 있으면 뭐로 바뀐다? 전체 긍정 앞에 not이 있게 되면 부분 부정이 되는 거예요. 부분 부정. 이게 뭔 소리예요? 오케이. 그럼 예문을 몇 개 한번 볼까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Everyone is happy 하면 뭐야? 그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얘는 좀 붙였어야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말은 뭐 때문에 됐냐면 얘 때문이죠. 그렇죠? 얘 전체 긍정이에요. 근데 전체 긍정 앞에 뭐가 붙어있으면 not이 붙어있으면 내가 부분부정이 된다 했죠? 그게 무슨 뜻이냐? Everyone is happy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 라는 뜻인데 Not everyone is happy는 전체 긍정 앞에 not을 붙였기 때문에 부분 부정이 된다 했죠. 이런 표현이 된단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건 아니야.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뭐가 뭐 어쨌는데요? 원래 everyone is happy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어디에 not이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원래 거기에다 넣으면 everyone is not happy가 될 거고 얘는 밑에 not everyone is happy 하고는 다른 뜻입니다. not everyone is happy 하고는 달리 everyone is not happy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얘는 전체 부정이죠. 얘는 Not everyone is happy는 뭐라고요? 부분 부정이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전체를 긍정하는 말 앞에 not을 넣으면 부분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the beautiful are not always happy는 무슨 뜻이겠다? 미인들이 항상 행복한 건 아니다. 그렇습니까? 행복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고. 요 The beautiful are not always happy. 미인들이 항상 행복한 건 아니야. 그게 제가 항상 행복한 건 아니죠. 재미없나요? 미안합니다. 화내지 마시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하겠다 해놓고 안 있는 거 뭐 없나? 없어요. 있는 거 같은데? 없어요. There aren't any cars in the parking lot은 There are 너한테 시키려고 그랬어. 됐습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Cars in the parking lot 하고 갔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동사입니다. 오케이. 3번에 1번. 승민아 완성시키면 Fire engine to put out a fire. 오케이. 그래서 to put out이 뭔지 얘기하고 fire engines가 뭔지
여러분도 충분히 추측 가능하죠? 소방차죠. 소방차 엔진 달린 거 뭐겠어요? 됐습니까? 소방차들이 뭐 했다? Arrived 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뭐 하기 위하여? 불 꺼기 위하여. 탄 몇 개? 두 개. 두 개. To put a fire out도 된다. 둘 중 마음에 드는 데 넣어라. 그 다음에 Did you turn the light off도 되고 Did you turn off the light? 두 개죠. 두 개. 근데 얘는 단 몇 개? 더 워먼이 뭐 했다? 더 워먼 put it down. Where? On the table. 탁자 위에 그것을 내려놓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 안 합니다. 누가? 내가 무엇을? 그 신발을 뭐 해봐도 될까? 시켜봐도 될까요? 단 몇 개? 두 개. 뭘로 할래? 뒤에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Can I try on the shoes? Can I? 몇 종 세트? 3종. 3종. Can I try on? May I try on? Could I try on?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허락받는 3종.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을? 어디로? 뭐해라? 치워라? 치우다? Put away. 땀 몇 개? 두 개. 아, 한 개인가요? 한 개예요? 땀 한 개야? 두 개야? 어? 두 개죠, 그쵸. 아까랑, 어? 한 개? 한 개죠, 그쵸. 뭐밖에 안 된다? 그쵸. Put away the toys in the same place. 밖에 안 되죠. Put away the. 어? 쌤, 더 붙여야 돼요? 그쵸. 뭐겠어. Put away toys겠습니까? 뭔가 장난감을 쳐다보고 얘기할 거 아니야. 네. 너할 날. 됐습니까? 너할 날 더 줘. 오케이. 두 개겠냐, 이게? 당연히 put away the toys in the same place 밖에 안 되지. 그쵸? 아닙니까? 모두 되는데. Put the toys away. Put the toys away도 된대. 우와. 우와. 어떨 때 답이 하나지? 인스로. 어? 응. 데모로 바꾸면 어떻게 밖에 안 되는데? Put them away in the same place 밖에 안 되겠지, 똥개야. 됐습니까? Put them away in the same plac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서? 무엇을? 그것을? 뭐해라? 꺼내라? 꺼내다? Take out. 치우다? Put away. 시험삼아 착용해보다? Try on. 이런 것도 다 외워야 된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 꺼내세요. Take it out of your pocket 하면 되겠죠. Take it out of. Out of를 붙여서 익히기도 합니다. 뭐뭐 밖으로 out of. 됐습니까? 뭐뭐 속으로 into. 뭐뭐를 통과하여 through. 됐습니까? 뭐가 이렇게 있어, 그치? 이거는 뭐고? 아이고. 그렇죠. 이거는 into. 이거는 뭐고? Out of. 이렇게 하면 through. 됐습니까? Into와 out of를 합친 게 뭐다? Through. 됐습니까? Take it out of your pocket. 오케이. 그래서 시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뿅. 뿅. 다음은 어디로 간다고요? 그 형님 12조 비교. 맞습니까? 포커스가 무엇이에요? 집중하는 거.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 오케이. 선생님 머리가 나쁘니까. 네? 네. 선생님 머리가 얼마나 아픈데.
알잖아. 컨트롤 P. 비교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비교 왜 형용사 부사 파트를 하고 나서 비교 파트를 하는지 얘기했죠. 그렇죠, 이어져 있는 거죠. 비교할 때 누구누구만큼 어떤 이란 말을 한다든지 누구누구만큼 어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무슨 급 비교 원급 비교라 했죠. 뭐 비교 누구보다 더 어떤 누구보다 더 어찌 비교급 비교겠죠. 누구누구 중에서 가장 어떤 누구누구 중에서 가장 어떻게는 최상급 비교겠죠. 어쨌든 계속해서 어떤 시하고 어찌 시 형용사와 부사가 비교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 다음 구 형용사 부사 다음에 십 비교가 나오는 거라 했습니다. 오케이, 넌 저리 가.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여기 대충 얘기했었네, 그치? 왜 벌써 얘기를 했지? 예, 비교란 어쩌고 저쩌고. 아, 워크북 끊어. 그래서 원급 비교. 뭐, 얼음만큼 차가운? 일단 얼음만큼 차가운? 얼음만큼 차가운? 그, as cold as ice. 이러겠죠. As cold as, cool보다 cold가 좀 더 어울릴 것 같아. As cold as ice. 됐습니까? 오케이, 너만큼 빠르게. As fast as you. 여기다가 넣어야 돼, 뭐를. 어떤 시나 어떤 시를. 됐습니까? As fast as you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빨리가 뭐였더라? As soon as she could.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 풀이해 볼까요? 먼저 기능적인 거. 그래서 제일 왼쪽에는 무슨 급? 원급. 중간에는 더 어떤, 더 어찌들이 있고요. 가장 끝에는 최상급. 가장 어떤, 가장 어찌들이 있겠죠. 오케이, 올드부터 가고 있습니다. 올드. Older, oldest. 됐습니까? 그래서 나이든 더 나이든 가장 나이가 많은, 낡은 더 낡은 가장 낡은 이런 뜻이죠. Old, older, oldest. 3번으로 갈게요. Good, good, better, best. 또 있고 better, best를 쓰는 애가 또 있는데 걔가 누구야? Well, better, best죠. 있나 없나? 없네 여기는. 됐습니까? 좋은 더 좋은 가장 좋은 최상의. 그 다음에 뭐야? 원, 비, 최? Strong. 그래서 strong. strongest겠죠. 힘 센 strong. 더 힘 센 stronger. 가장 힘 센 strongest. 됐습니까? strong, stronger, strongest. 오케이. 그 다음에 dirty 가볼까요? 더러운, 더 더러운, 가장 더러운 하란 말이죠. 더러운, dirty. 더 더러운, dirtier. D-I-R-T 하고 조심해야 될 게 I-E-R. 마찬가지 dirtiest. I-E-S-T. Y로 끊 자음 플러스 Y인 경우에는 Y를 I로 바꾼 다음에 ER이나 EST를 붙여준다라는 규칙대로 한 거고요. 3번 같은 게 불규칙이었고요. 나머지 1번, 5번은 그냥 ER 붙이는 거죠. EST 붙이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in의 뜻은 뭐예요? 얇은. 얇은이죠. 그러면 더 얇은 thinner. thinner. 모자죠, 모자. 단모단자의 규칙이죠.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그래서 가장 얇은 thinnest. 됐습니까? 보통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 thinnest 이러죠. thinnest ever 이러죠. This smartphone is the thinnest ever. 한번 뜻이겠어. 이 스마트폰이 thinnest ever. 지금껏 더 thinnest. 가장 얇다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폰 중에 더 thinnest다. 가장 얇아요.
가장 얇아서 부러지기 쉽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또 뒷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똑같이 부러지고 그런 경험 없나요? 그런 경험 없어요? 오케이. 엉덩이 힘들이 약하신가 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와이드가 있네요. 오케이. 와이드의 뜻은 넓은이고 이 녀석의 특징은 끝에 E로 끝났으니까 더 넓은 wider. 그렇죠. R만 붙이고 가장 넓은 widest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추가 숙제는 좀 이따가 다 풀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뜨거운, 더 뜨거운, 가장 뜨거운 하래죠. 이 녀석의 특징은 뭐다 끝에 뭐로 끝났다? 모자로 끝났죠. 그렇죠? 그래서 hot, hotter, hottest. T를 하나 더 써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bad는 bad, worse, worst고요. good하고 정반대되는 마찬가지 불규칙, 비교급, 불규칙, 최상급이죠. bad, worse, worst. 오케이. 그럼 이거랑 똑같이 worst, worst 쓰는 애가 bad 말고 ill. ill의 뜻은 이거 형용사라야 될 텐데요. 아픈이죠. 그렇습니까? 더 아픈 worse, 가장 아픈 worst.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쁜 bad, worst, worst, 아픈 ill, worst, worst 이렇게 불규칙, 비교급, 최상급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difficult는 어려운이죠. 그럼 더 어려운 more difficult, 가장 어려운 most difficult, more나 most를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나는 exciting, 더 신나는 more exciting, 가장 신나는 most exciting. 얘는 more, most, 8번, 10번은 more나 most를 쓰는 거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strong의 반대말은 뭐고? weak죠. weak의 뜻이 뭐길래? 약한. 그래서 weaker, weakest 이렇게 최상급, 비교급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weaker, weakest 더 약한, 최약체인 weakest. 그 다음에 thin의 반대말은 뭐고? thick이죠. thick. thick의 뜻이 뭐길래? 그러면 thick, thicker, thickest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ide가 넓은이니까 반대말은 좁은일 거고, 그렇죠? narrow죠. narrow. 그러면 narrower, narrowest. 더 좁은, 가장 좁은. narrower, narrowest. 오케이. 그 다음에 difficult의 반대말은 뭐고? easy고. easy 같은 경우에는 저 자음 y니까 더 쉬운, easier. 가장 쉬운, easiest.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면 내친 김에 exciting의 반대말은 신나는 거에 반대말은 뭐예요? boring. 그렇죠. boring이죠. 그러면 더 지루하는 boring과 안 하네. 그렇죠. more boring, most boring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exciting 신나는, 흥미진진한, boring 지루한. 됐습니까? 이제 슬슬 이제 2학년, 3학년 가면 갈수록 뭐가 중요해진다? 어휘, 단어가 중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지. 지금부터 단어를 쌓아 올려야지 중학교, 아 고등학교 때 나오는 단어들을 익힐 수가 있겠죠. 단어 안 하면 박살 납니다. 알겠습니까? 마음의 준비들 하세요. 하루에 50단어씩 해야죠 이제. 그렇죠? 맞죠? 아 맞다! 그렇죠. 그것도 해야지.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중등부 중등필수 어디 숙제 시작할 것. 오케이. 뭐예요? 언제요? 네? 중등부 중등필수 어디 숙제 이제 다시 시작해야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뭐 알맞은 형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pretty고요. 꽤 라는 뜻의 단어는 뭐였더라? quite죠. 그렇습니까? 꽤 라는 뜻일 때 같은 말은 quite고요. 조용한은 뭐였어? 조용한 quite. 아이고 quite죠.
자, 그래서 칼질을 합니다. 누구는? 나는. 무엇을? 영어가. 아, 영어가를? 영어가 멋있다. 라는 것을 뭐한다? 생각한다. 자, 이거는 영어가 수학보다 더 쉽다 해서 그쵸? 다 따떼버리고 겁 만들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English is easier than math. 그 easier의 특징은 자음 플러스 y이기 때문에 IER. I think that English is easier than math. English is easier than math. 네. 완벽한가요? 불완전한가요? 완벽해요. 그렇죠. 명사 들어갈 자리가 없죠. 네. 그래서 이 that을 보고 뭐라 그런다? 겁 만드는 th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승빈아, 뭐라고 물을래? What do you think? 의견 묻는 거죠. What do you think about English? What do you think about math? 이렇게 물었겠죠.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수학에 대해서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What do you think about English? I think that English is easier than math. 영어가 수학보다 쉽다고 생각해.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쌤은? 어디서? 나의 반에서 가장 뚱뚱한. 가장 뚱뚱한 학생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s the fattest student in my class. fattest의 특징은 모자죠. 그래서 F-A-T-T-E-S-T. Sam is the fattest student in my class.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고 무슨 급 표현이라고? 최상급. 아이고, 최상급 뒤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where에 대한 대답이나 또는 누구누구들 중에서가 올 수 있다 했죠. 지금은 나의 반에서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다? In my class죠. 근데 만약에 내 친구들 중에서였으면 of my friends. 뭐뭐들 중에서 하나가 뭐였어? 뭐뭐들 중에서 하나. one of 복수명사잖아. 그러니까 내 친구들 중에서는 of my friends. 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어디서? 무엇이다? 가장 예쁜 드레스이다. 이게 제일 예쁜 드레스야. This is the prettiest dress in this shop. 이거 prettiest의 특징은 자음 y죠. 그래서 p r e t t i e s t. This is the prettiest dress in this shop. In this shop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re? Where? 그러면 모든 드레스 중에서는 of all dresses겠죠. Of all dresses. 모든 드레스들 중에서 of all dresses. 내 친구들 중에서 of my friends. 최상급은 뒤에 in이나 of가 온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칼질하랍니다. 누가? 그 나이든 농부가 무엇을? 더 많은 땅 갖는 것을 뭐했었다? 원했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The old farmer wanted to own more land. 자, 그럼 이 more는 뭐의 비교급? 뭐의 비교급이야? Many land죠. 그쵸? 그쵸? Many land죠. 오케이. 그래서 land는 money 같다? book 같다? money 같은 녀석이죠. 아, book 같아요? 머치 머니 아닙니까? 더 많은 땅, 많은 땅, 머치 랜드. 더 많은 땅, 모 랜드. 그래서 more나 most는 원급이 many일 때도 있고 머치일 때도 있다 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교과서 문장 응용하기 서술형에서는 1번은 부계를 해우라 했죠. 일단 써있는 탐은 케이트보다 더 현명하다라는 표현은 Tom is wiser than Kate 하면 되겠죠. Tom is wiser의 특징은 E로 끝나기 때문에 R만 붙이면 되겠네요. Tom is wiser than Kate고요. 똑같은 표현은 Kate는 Tom보다 더 멍청하다 라고 하면 되니까 멍청하다 라는 표현은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그쵸? 이건 뭐예요? Stupid. Stupid.
foolish, silly. 됐습니까? 예, 뭐 할래 그러면? Foolish. Foolish 할래? 오케이, 그러면 Kate is foolishier than Tom 하면 되겠죠. Foolishier. More foolish 하기도 합니다. Kate is foolishier than Tom. 됐습니까? 오케이, 형용사 부사는 여러분들이 반대말이나 같은 말들을 많이 알아둬야 됩니다. 이젠 됐습니까? 오케이, 왜 그런 거 많이 알아? 동의어, 반의어라고 하는데 동의어, 반의어를 왜 많이 알아둬야 되냐? 시험 문제 자꾸 그런 거 물어보거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가장 빠른 주자이다. 어디에서 할까? 전 세계에서 이런 말 붙여봅시다. 그쵸?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라는 건 누구누구 둘 중에서야, 어디에서야? 오케이, 그래서 그는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다. He is the fastest runner. 어이구야, 똑똑들 하시네요. Runner, the world in the world. He is the fastest runner in the world. 그러니까 그럼 모든 달리기 선수들 중에서는 of all. 그렇죠. Runners 되겠죠. Of all runners.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장들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기능적으로, mechanical하게 형용사의 비교급, 부사의 비교급, 최상급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문장입니다. 자, 원급 비교하면 뭐가 생긴다? 누구누구? 만큼. 어떤 또는 어찌 라는 표현이겠죠. 누구누구만큼 어떤, 누구누구만큼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as 어떤, as 누구 이렇게 해서, 또는 as 어찌, as 누구. 그러니까 그래서 얼음만큼 차가우니 뭐였습니까? As cold as ice. As cold as ice. 그렇습니까? 오케이. 너만큼 잘생긴 as handsome as you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There are few students as handsome as you, right? There are few students. 인정하면 애들이 막 재수 없어 해. There are few students as pretty as you 아닙니까? There are few students. 뭐라고 했어 방금? There are few students. 학생들이 거의 없다. As pretty as you. 너만큼 예쁜, 너만큼 예쁜 학생들이 거의 없지? 라고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지희나? 어. 자, 그래서 그렇고요. 일단 원급 비교는 비교하는 대상의 정도가 비슷함을 나타낼 때 쓰이며 형용사나 부사에 원급을 사용하기 때문에 ER이나 EST 같은 게 붙어있지 않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As colder as ice 있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As cold as ice.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My brother is as tall as my father. 형이 누구만큼 키가 크다? 아빠만큼 키가 크다. 아빠랑 형이랑 오빠랑 키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여기 not이 들어간 경우에 시험 문제 좀 나오는데요. not이 들어갔을 때는 not as cold as ice 되고 not so cold as ice 됩니다. 그러니까 as가 so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not이 있을 때만 이 as 대신에 so도 가능하다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시험 범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not이 있을 때만 not as cold as ice도 되고 not so cold as ice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얼음만큼 차갑지 않은 이란 표현은 몇 가지로 가능하고? 두 가지.
뭐랑 뭐가 있다? Not as cold as ice 또는 not so cold as ice.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 됐습니까? 조심해야 될 건 이 경우에는 so로 바꿔 쓸 수가 없다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riding a horse is not as easy as you think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쓴 그만큼 쉽지는 않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원급 비교에서 not이 들어간 경우는 똑같은 표현 가능하죠. 그쵸? 이 문장하고 똑같은 표현 Riding a horse is not so easy as you think 는 뭐 같아요? Riding a horse is as hard as you think. 자, 국어 문제를 낸 거야 지금. 자, 승마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란 표현. 이거 많이 쓰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as you think 통째로 많이 나옵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우리말이 그렇죠. 똑같은 말이 승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고 갔죠. 그렇죠? 그러면 riding a horse is not so easy as you think 는 뭐하고 갔다? Riding a horse is more difficult 그렇지 than you think 하고 갔다고요. 됐습니까? Riding a horse is more difficult than you think. Riding a horse is not as easy as you think.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내가 이 파트를 얘기할 때 비교 파트에 나오면 이제 슬슬 어떤 문제가 출제되겠다는 얘기보다 같은 의미 전달하는 문장이 뭐냐, 다른 의미, 이 중에서 다른 의미인 건 뭐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사인이라 그랬어. 됐습니까? 승마는 네가 생각하는 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는 승마는 네 생각보다 더 어렵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슬슬 어떤 능력이 요구되기 시작한다? 국어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렇고요. 뭐 갈로 안에서 알맞은 걸 고르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 뭐 페브러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 없겠죠. 제뉴얼이도 그렇고요. 혹시 내가 월 이름 중에 모르는 거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내가 갑자기 그렇죠? 7월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됐습니까? 그렇죠. 11월이 뭐야? 노벰버. 그렇지. 12월은? 디셈버. 디셈버. 8월은 알겠지. 8월이요? 어. 8월 말치. 8월이 말치구나. 응. 여기다가 이걸 하나 더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월이 좀 모르네. 근데 갑자기 이제 다음 시간에 월이 좀 훅 물어보기. 월 이름이 어떻게 20개겠냐 이 똥강아지야. 준비해 주세요. 됐습니까? 5월. 5월 메이잖아, 그렇지? 6월, 준, 그렇죠? 순서대로 물어보면 다 기억나죠, 그렇죠? 그렇죠? 9월, 세븐벌. 우와, 그러니까 한 번씩 자극을 줘야 돼, 똥개들. 그렇습니까? 자, 마이는 두 단어로 바꿔 써도 되죠?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네, 네, 마인을 두 단어로 뽑을 수 있잖아. 예. 네. 데스크탑은 큰 거고요. 어떤 분은 성인 남자의 귀 높이만큼 잘하고요. 그 다음에 팩트니까 현재 시에 썼고요. 걔는 토끼만큼 빨리 달리고요. 뭐 둘이 비슷한가 봐요. 영국, 미국만큼 땅이 크진 않아. 그러면 내가 1, 2, 3 중에 뭐는 뭐 특별히 어휘는 어려운 게 없는데 어느 한 문장은 다른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할 것 같지. 그렇죠? 그래서 1, 2, 3 중에서 다른 표현
가능한 문장의 다른 표현법, 다른 버전. 네, 생각해 보세요. 뭐 1, 2, 3 중에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보기와 같이 비교하는 문장을 써라. 뭐 레모네이드, 레몬주스, 체어, 소파, 뱅크, 북스토어, 라이딩 어 모터바이크, 라이딩 어 카, 데인저러스. 자 이거 이거 뭐야? 이 1번, C의 1번 이거 어떻게 읽고? Sour. 뜻은? 신. 됐습니까? 그러면 맛이 신맛만 있는 게 아니고 단맛, 단 것도 있고 또 짠 것도 있고 매운 것도 있고 이거 싱거운 거. 그러니까 싱거운 것도 할래? 아니요. 싱거운 건 dull. 뭐 마일드 이렇게 긍정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뭐야 그 과학 시간에 뭐 그 미각에 대해서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매운 건 사실 맛이 아니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 그렇습니까? 미각이 아니고 통각이야. 아픔이야 아픔. 혀가 느끼는 아픔이야. 맛이 아니란 말이야 매운 건. 떫은 것도 맛이 아니야. 혀가 눌리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뭐 그 외에 뭐 있고요. 뭐 그래서 단계 단, 짠, 매운, 신 얘들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는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엔 관로 안에 뭐가 보여? Comfortable 보여. Comfortable를 여러분 배웠잖아, 그렇죠? Comfortable socks for his elderly grandfather 할 때 나왔죠. 반대말이 뭔지 궁금하네요. 아니. 됐습니까? Comfortable. 그 다음에 near의 반대말도 궁금하죠. 네. 안 궁금합니까? 네. 궁금해 죽겠는데. Dangerous의 반대말도 궁금하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Dangerous 뜻이 뭔데? 위험한. 그럼 위험한 거예요 반대말은. 네. 안전한. 그래 안전한 몰라요? 됐습니까? 나에게는 프랑스는 스페인만큼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은은 금만큼 가치가 있진 않아. 그럼 이거 둘 중에 다른 표현이 가능한 게 보이죠? 네. 오케이. 근데 valuable이 보이죠? 네. valuable의 뜻이 뭘 것 같아요? 가치 있는. 가치 있는. 됐습니까? 그러면 얘 반대말은 뭘까? 됐습니까?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 알아? 자 그 다음에 비교급이랑 최상급이랑 한꺼번에 안 돼요. 포커스 54에서는 왜 뭐 어때? 그게 뭐 어렵지 않은 모양이지. 됐습니까? 자 일단 나눠서 설명하면 비교급은 몇 개를 비교한다고? 네. 둘. 됐습니까? 최상급은? 셋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급을 할 때 자꾸 뒤에 어디 어디에서라든지 누구누구들 중에서라는 말을 자꾸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상급의 특징 하나 더 얘기하면 얘는 뭘 좋아하더라? 얘는 뭘 좋아하죠? 더를 좋아하죠. The biggest, the hottest. 됐습니까? The hardest, the most difficult. 이렇게 더를 좋아하죠. 더를 쓰면 어떡해. 더 애호가죠. 됐습니까? 애호박이다. 더 애호박. 오케이. 자, 비교급은 누구누구보다 더 라고 얘기하죠. 누구보다 더. 네. 그렇기 때문에 뭐뭐 보다 라는 뜻이고 뭐뭐 보다가 than이죠. 네. 그렇죠? 아니요 그거 말고. 그렇죠. 이거 맨날 이거 헷갈리는 애들이 있다니까 꼭 보면. 그렇습니까? 사기당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비교급 설명하고 최상급 설명합니다. 비교급은 둘이나 어떤 두 개의 어떤 뭉티기
됐습니까? 두 개의 그룹, 하여튼 둘을 비교할 때 쓰며,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의 비교급 어떤 의미를 가진 더 어떤 또는 더 어찌 너보다 내가 더 커 그런 노래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좀 한참 된 노래네요. 어느새 됐습니까? 오케이, 그때 걔 참 되게 못생겼었는데 그쵸? 걔 있잖아 걔. 그래서 그 노래 부를 때 걔 되게 못생겼었는데 지금은 사람 됐던데 인기도 많고 그렇지. 됐습니까? 초창기 때 다들 좀 못생기지 않았었나요? 누군데요? 마마무. 됐습니까? 자, 그래서 누구 너보다 더 키가 큰 taller than you 하면 되겠죠? 그렇죠? 어제보다 더 더운 hotter than yesterday 이런 것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지구하고 달에 뭐를 비교하고 있어? 크기를 비교하고 있고 당연히 달이 아니 뭐 지구가 더 크니까 지구가 더 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The Earth is bigger than the mo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훨씬 나오네요. 훨씬 몇 종 세트더라? 5종 세트. 그래서 much bigger, far bigger, still bigger, even bigger, a lot bigger. 뭐는 안 된다? Very bigger는 안 된다. Very도 안 되고 so도 안 됩니다. Very bigger, so bigger 이런 건 없다. Very나 so 뒤에는 so big, very big과 같은 무슨 급? 원급이 와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누가 익히는 거다? 이미 익히는 거라 했죠. Much bigger, far bigger, still bigger, even bigger, a lot bigg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uch의 뜻이 몇 개가 됐어요? 세 개. Much money, thank you very much, much bigg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최상급은 셋 이상을 비교할 때 쓰며 형용사나 부사의 최상급을 사용하고 더 애호박이다. 됐습니까? 더를 좋아한다. 오케이, 그래서 the biggest in the world 하겠죠. 그쵸? The tallest in the world. Who is the tallest in the world? 모르죠. 누군가 있겠죠 뭐. 서장훈은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걔도 크긴 하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이제 어디 그러니까 뒤에 the biggest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ere 어디에서 가장 어떤 아니고 그 다음에 of my friends 하면 누구누구들 중에서 할 때는 of my friends of all runners 모든 달리기 선수 중에서 of all runners 이런 식으로 of 플러스 무슨 명사? 복수명사 됐습니까? 근데 가끔씩 선생님 여기 of인데 뒤에 단수명사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 뭐다? 생략 of 뒤에 단수명사입니다 이 뒤에 얘가 생략됐잖아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예문으로 두 가지가 있네요. 오케이, 한번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또 시작부터 막 Mercury is the smallest planet in the solar system. 이 무슨 뜻이겠어? 솔라 시스템 중에서 가장 작은 행성. 플래닛이 뭐야 일단? 행성. 행성이죠, 행성. 위성은? 위성이요. 문이지 뭐겠어. 그러니까 문은 위성 됐습니까? 자 여러분 일단 별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해야 되겠네요. 일단 갤럭시 큰 거부터 얘기하면 뭐가 있어요? 갤럭시가 있죠. 갤럭시 삼성? 갤럭시 뜻이 뭐예요? 은하죠. 은하 됐습니까? 은하. 갤럭시가 은하란 뜻이야. 됐습니까? 우리가 갤럭시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은 다 뭐야? 스타죠. 스타 불타고 있는 애들입니다. 됐습니까? 우리랑 가장 가까운 스타의 이름이 뭐야? 더 선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스타 주변을 돌고 있는 애들의 이름이 뭐야? 플래닛이죠. 플래닛은 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됐습니까? 어스가 스스로 빛을 내고 있으면 우리는 다 타죽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플래닛 주변을 도는 애들이 뭐라고요? 문. 됐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위성이고요. 얘는 행성이고요. 얘는 항성이고요. 항성 뭐지? 지구가 항성이죠.
행성입니다. 행성 지구지 항성 지구가 아니에요. 대화했어요. 예. 태양. 예. 됐습니까? 태양이 항성이라고요. 네. 스타고요. 솔라 시스템 안에서는 항성은 하나, 스타는 하나밖에 없고 걔가 선이죠. 솔라 시스템이 우주예요. 그래서 솔라 시스템은 뭐겠다? 태양계죠, 태양계. 아, 얘 머리 아파요? 좀 이따 과학에 나올 건데. 배웠어요. 예? 배웠어요. 배웠습니까?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뭐 그거 배웠어요? 겉보기 밝기. 아, 그. 아, 했어요? 오케이. 그 재밌잖아. 아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금지화 목토천해 마지막에는 없어졌죠. 네. 됐습니까? 얘들을 보고 뭐라 그래? 얘들이 이 중에서 뭐야? 플래닛들이죠. 플래닛. 그렇죠? 그러면 What planet has the most moons in the solar system? 목성이죠, 목성. 그렇죠? 내가 방금 뭐 물어본 거야? 제일 큰 태양계에서 제일 큰. 내가 그러면 What planet is the biggest라고 물어봤습니까? What planet has What planet has the most moons? 아, 목성 많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게 누구야 그게? 목성이요. 목성이죠, 목성. 토성이지 똥개들아. 네? 세턴이죠, 세턴. 토성이라고요? 토성이 더 많죠. 그 위성으로 이 문으로 이루어진 띠도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이 목성이고요. 근데 그 공기가 있잖아요. 네. 암석 아니에요? 그 다음 암석인데 하여튼 문도 많아요. 토성이 문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목성이고요. 주피터고요. 세턴 다음이 주피터고요. 그래서 수성 예? 수성이 머큐리죠. 예? 수성이 머큐리고 금성은 비너스고요. 비너스요? 예. 나는 그 비너스. 예, 비너스. 그다음에 뭐 수성, 금성 다음 지구는 뭐 Earth고 화성은 Mars고요. M-A-R-S, Mars. 어, 화성 다음은 목성. 목성은 주피터고요. 수금 뭐야 지? 목성 다음 토성 세턴이고요. 세턴. 천왕성은 우라노스고요. 우라노스. 해왕성이 우라노스였나? 그 뒤는 잘 모르겠어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머큐리 금성이 the smallest planet 뭐다? 아니 금성이란다. 수성이 미안. 수성이 가장 작은 행성이다. In the solar system 태양계에서. 됐습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The red one is the cheapest. 뭐다? 빨간색 어떤 뭔지 모르겠던 물건이 가장 싸다. 싸다. Of the caps. 뭐 중에서? 모자들 중에서. 그래서 the red cap이겠네요. The red cap is the cheapest of the caps. 그래서 모자들 중에서니까 of the caps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니까 in the solar system. 태양계에서니까 in 뒤에 단수명사 of 플러스 복수명사. 됐습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등 비교라는 거예요. 열등. 열등 비교는 더 못하다 라고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보다 더 못한.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키가 크지 않은, 뭐보다 덜 큰 이런 거, 덜 예쁜 이런 것들을 보고. 덜 게으른 도 열등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좋은 거죠, 물론. 그러니까 덜 어떤 이라는 표현을 보고 열등 비교라고 한다고. 덜 어떤. 됐습니까? 뭐 덜 큰, 뭐 덜 작은. 뭐 덜 큰 거하고 덜 작은 거 서로 반대지만 그거 다 열등 비교란 말이야. 자, 열등 비교는 조심해야 될 게 less 뒤에 원급이라는 겁니다. less 뒤에 비교급이 오만데 less bigger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덜 크는 뭐다? less big. less bigger 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틀리니까요.
그렇습니까? less는 그나저나 뭐의 비교급이었더라? less. 그렇죠. little, less, least. 모르면 적으세요. 적자 생존이야. little, less, least. 됐습니까? 여기에 little은 적은이란 뜻으로 쓰인 겁니다. 적은 little, 더 적은 less, 최소의 least였고요. 그래서 less의 반대말이 뭐지? less의 반대말이? less의 반대말이 뭐긴 뭐야? more잖아. more 뒤에 more beautiful러예요? more beauty, more 뒤에도 원급 오잖아요. 그럼 less 뒤에도 원급이 온단 말이야. 덜 어떤, 됐습니까? 그래서 today is less hot. 오늘이 어떻대요? 덜더 때죠 than yesterday, 어제보다. 그럼 어제가 더 더웠다라는 표현이 yesterday was hotter than today. 둘이 똑같은 표현이다. 그러니까 today is less hot. 그러니까 절대로 뭐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less hotter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열등 비교. 그래서 뭐 묻고 싶은 거는 뭐 헤어 정도 나오고 뭐 햄버거 나오고 핫도그 나오고 뭐 러시안 나오네요. 러시안은 몇 가지 뜻이죠? 두 가지, 세 가지겠죠. 그렇죠? 인, 어, 의, 인어의죠. 됐습니까? 예, 코리아에 해당되는 건 어떤 형태? 러시아죠. 러시아. 러시아. N만 빼면 되겠죠. 코리아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뭐 피그하고 뭐 도그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도즈 뒤에 생략된 말 보이죠? 그 다음에 어더 뒤에 생략된 말 보이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생략된 말 보여요. 그렇습니까? The other 한 뭐 기억 안 나요? 뭐 했는데 우리가? 네. One blah blah 뭐 할까? One blah blah. One is. 어 뭐 맞아 맞아. One 하여튼 one blah blah 한 다음에 뭐였더라? Another. Another 할 거야? 그래. 그럼 another blah blah. The other. And. The other. 이런 거 배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모두 배웠어. One blah blah and the other blah blah 배웠죠. 네. One and the other는 몇 개 얘기할 때였더라? 두 개. One, another and the other는 세 개. 나 또는 세 개 이상 할래? 어, the others. 일단 최소 세 개. 그렇습니까?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공이 세 개가 있는데 색깔이 다 다르다. One is blue. 빨강, 파랑, 초록이 있다. One is red. Another is blue. And the other is green. 이렇게 한다 했죠. 공이 두 개 있는데 빨갛고 파래. One is red. And the other is blue. 셋은 넘어야 된단 말이죠, 개수가. 최소 세 개. 둘은 안 된다. 세 개 이상. 됐어? 아, 네. 세 개 이상. 이나 최소 세 개나 같은 얘기. 오케이? You know what I'm saying? Eric is the younger athlete of all. Athlete이 뭔지 모르면 찾아와야 되겠죠? 비에요, 4번. Athlete. 찾아오시라고요. 떠먹여 드릴까요? 애플리트. 그다음에 자동차가 TV보다 하필이면 훨씬 더 비싸네. 그냥 비싸. 예, 훨씬 더 비싸도.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그다음에 고래는 바다에서 가장 큰 동물이다. 상어가 제일 큰 동물. 에? 고래 그 몰랐어요? 아니 상어도 되게 맞아요. 그 상어요. 그렇죠. 지가 안만 커봤자 고래만 하겠어요? 아, 상어 고래도. 내가 상 아니 고래는 이빨이 없는.
원래 플랑크톤이잖아. 그래 무식한 것들아. 상어는 뭐? 상어는 물고기다가 먹지. 상어 고래 먹어요. 힘 없는 고래는 잡아 먹을 수도 있겠지. 예? 사람들이 혼자 다니잖아요. 혼자 다니는 애도 있고 떼져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네. 종에 따라서 달라요. 이 상자가 이 의자보다 더 무겁고요.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산이 가장 높은 산이고요. 어디서 가장 높은 산이지? 달라요. 그렇죠. 세계에서. 세계에서라는 보존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그렇죠. 모든 산 중에서도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포커스 55. 배수산은 설명이 좀 길어질 예정이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배. 아. 두 배가 뭐였어 그래? 두 배, 두 배. Twice. Three times. One time. 안녕히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